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2일 수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잠시 짬을 내서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해드릴 정리는 초심자를 위한 초파 강좌 222번째 시간으로 80세 여성에서 우측 갑상선의 낭성병변 그리고 좌측 갑상선 변연석회화를 동반하는 결절 정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소개에 앞서서 김동훈 선생님이 보내주신 365 묵상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예. 화면 확대했습니다. 김동훈 선생님이 이런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탁상용인데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전해 있습니다. 2월 12일 날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선생님을 소개될 때는 제가 송도 초음파 소식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도 초음파 소식지, 이 소식지는 2012년 5월 16일에 창간돼서 주일에 화요일에 발행합니다. 어제 2월 11일에 제 439호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 송도 초음파 소식지는 초음파에 관계되는 소식뿐 아니고 의료계 소식, 그리고 저희 병원 초음파 정례, 초음파 강의 또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음파 소식이 있고 USB 발송 있고 또 뉴스가 쭉 있습니다. 뉴스는 의료계 뉴스 또 초음파계 뉴스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한 주간의 중요한 소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 저 의료계 소식이죠. 보시고 네. 자, 여러 가지 그 다음에는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 질문 받은 Q&A를 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Q&A 정리입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쌤도 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만든 DVD 또 소개가 있습니다. 초음파 스캔법 DVD,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개인교수 DVD, 또 초음파에 관계되는 강의 DVD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병원 초음파 정례를 이렇게 해설해서 영상과 같이 한번 보여드립니다. 다양한 재밌는 케이스, 뭐 임상에서 흔히 보는 정례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예술계통, 문화계통 또 그리기 또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뭐 일상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는 정례가 됩니다. 신청은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밀점네트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매주 화요일 저녁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0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1년 전에 초음파 검사에서 갑상선 결절로 진단됐고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상 우측 갑상선에 0.2 곱하기 0.1 곱하기 0.2cm 크기의 낭성병변이 보이고 비나인 요절로 생각됩니다. 좌측 갑상선에 변연석회화를 동반하는 0.3, 0.2, 0.4cm 크기의 K
결절이 보이고 이 결절에는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갑상선 이스무 쓰고 라이트사이드 그랜드, 랩사이드 그랜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측 갑상선이죠. 크기와 뭐 행태도 다 정사입니다. 종단상도 정상으로 보입니다. 좌측 갑상 보시면 여기 변연 스퀘어를 동반하고 후방 음량이 보이는 그런 결절이 되겠습니다. 예, 결절을 보시면 이렇게 스퀘어 병변을 동반하는 이렇게 섀도를 동반하는 결절이 보이죠. 예, 자, 여기는 우측 갑상선의 낭선 병변, 조만한 낭종이었습니다. 좌측 갑상선의 변연 스퀘어를 동반하고 자기 결절을 보면 크기가 0.3, 0.2, 0.4인데 변연 스퀘어인데 악성을 시작한 속에는 이 스퀘어가 럽쳐되어 있고 내부하고 바깥으로 통화해 있거나 또는 스퀘어 주위에 재액고 병변이 있을 때는 혹시 암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는 비나인 결절로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